안녕하세요. 혐오사피엔스 MC조입니다. 오늘은 LG 홈브루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광고를 통해서 LG 홈브루를 많이 보셨겠지만요. 뭐 LG 홈브루를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돈 주고 사는 거. 그다음에 뭐 정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렌탈 서비스가 있잖아요. LG전자의 렌탈 서비스로 홈브루를 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렌탈로 쓰고 있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LG 홈브루에는 맥주를 5가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LG에서 맛있다고 자기네들도 말하는 페일에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IPA, 그다음에 바이젠 비어, 그다음에 스타우트, 필스너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일단 그 앱이 있습니다. 앱을 까신 다음에 앱을 까셔서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라는 것이 배달이 되거든요. 냉장으로 배달이 되고요. 이 제품이 냉장으로 배달되어서 이렇게 누워서 오는데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두었다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픈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캡슐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캡슐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봉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 그다음에 호보일 해서 두 가지 호흡을 쓰고 혐오가 있습니다. 이 혐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호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안에 박스를 또 열게 되면요. 항상 이때부터는 세워서 열셔야 되고요.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 제조 전 맥접을 용기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세요. 해가지고 요거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분리하면 어떤 게 올라오냐? 요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 저도 몇 번을 만들 때 그냥 뚝 하시면 안 돼요. 약간씩 돌리면서 모양이 항상 이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거든요. 아직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홈브루 키트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로 가가지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전원을 켜면 여기 홈브루로 신선한 맥주를 브루링 해보세요. 해가지고요. 시작을 누르시면요.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면 브루링 준비 3단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생, 맥주는 제일 중요한 게 청결, 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세척이 나오고요. 세척을 하게 되면 커버를 열어 캡슐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커버를 열라는 게 요것이거든요. 요것이 아까 말했던 지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금색이 있는 것은 혐오가 들어가는 데고요. 요두 군데는 호흡이 들어간 거죠. 여기 앞에 양조했던 것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고요. 다음 단계는 물통에 2리터의 물을 채워주세요. 물통은 이렇게 물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물을 2리터 담습니다.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2리터 정도 물을 여기에 부으시고요. 1리터 떠시고 이 뚜껑을 덮으시고요. 여기 보면 점이 있으면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잡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힘을 줘서 하시고요. 2리터 물을 채웠으면 다음을 넘기면 세척용 물통을 아래에 놓고 탭을 앞으로 당기세요. 그럼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기시면요. 진행을 합니다.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세척을 하는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맥주 양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거든요. 다른 잡균에 가지고 오염돼 버리면 맥주가 망쳐지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는 중에도 세척 과정이 몇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양조를 했을 때 남아있을 불순물이나 세균이라든지 오염시켜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조의 첫 단계는 세척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척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물통에 남은 물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뜨고요. 이 물은 버리고요. 근데 실제 쓰면서 여기 물통에 물이 남아 있는데요. 빼실 필요는 없어요. 또 물을 넣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 다시 이제
레시피를 선택하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레시피를 정확히 선택해야지 라거 계열이냐 에일 계열이냐에 따라서 발효 시간이라든지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내가 에일 맥주를 선택하고 이 레시피에는 라거를 해버리면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맥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시피를 선택했고요. 그럼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여기 보시면 레시피 IPA 페일에일 스타우트 윗비어 필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고요. 오늘 저희는 페일에일을 선택하게 됐고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LG 홈브루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는 페일에일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IPA를 좋아하는데 얘가 만드는 페일에일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일에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확인을 넘으시면 재료 투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료 투입을 누르면 재료가 투입되면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음 단계 안내에 따라 주의하여 재료를 투입해 주세요 하면 넣으면 맥집을 넣은 후 커브를 닫아 주세요. 효모부터 엮겠습니다. 효모를 엮는데요. 이 효모를 넣으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색 캡슐 자체가 황금색인데 여기 보면 황금색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잘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보일, 호보일을 넣는 것이 있고요. 호보일은 여기 다르게 여기 넣어주면 돼요. 호보일은 뭐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호보일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캡슐을 넣고 컵을 이게 아주 꽉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발효통입니다. 이 발효통이고요. 이 발효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아주 작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기 전 요거를 제거하시고요. 앞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만 잘 빼셔야지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안에서 맥주가 발효를 하거든요. 요 안에서 맥주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집어 넣으시고 얘를 마크를 띕니다. 여기 누운 상태에서 두시면 여기가 흘러나와서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눕혀 세워놓고 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 잠그고요. 이제 캡슐과 맥즙을 넣은 후 커버를 닫아주세요 하고 확인. 캡슐과 맥즙을 넣으셨습니까? 예. 누르고요. 이제 얘가 움직이 작동을 하면 인식을 하면 물통에 5리터의 정수된 물을 채워주세요.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물을 조금 남았는데 제가 안 버리는 이유가 또 이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물을 여기에 정수된 물을 이때는 꼭 정수된 물을 넣습니다. 물을 붓겠습니다. 눈금이 잘 보이기 때문에요. 3리터 4리터 5리터 물을 넣고요. 5리터 채웠으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브루잉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양조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으면 여기에 있던 효모와 홉에 있던 내용물들이 맥접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위생적으로 안 좋겠죠. 그래서 요 제거하라는 사연이 뜹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오픈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캡슐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캡슐 투입구 세척을 시행하겠습니다. 요 안에 통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 레버를 이렇게 내리시면 요 안에 물이 잔여가 좀 남아있던 물이 내려가면서 세척이 됩니다. 이때는 물을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이 물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해주시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떨게 되죠. 자,
저희가 10월 21일 지지난주 수요일에 양교를 시작해서 2주를 기다린 오늘 11월 3일 블루잉이 완성되었다고 완료되었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맥주가 완성되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뜹니다.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보관 1일차가 됩니다. 이제부터 보관 1일차니까 가장 신선한 맥주가 되는 첫날이겠죠. 그래서 오늘 첫 잔을 한번 따려 보겠습니다. 어떤 잔 맥주인지. 첫 잔은 일부는 조금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일부 초반 거품들은 일단 버리고요. 정말 예쁘게 색깔이 나오죠? 자,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그 맥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맥주는 맥주 공장 꿀뚜가리에서 마시는 맥주라고요. 지금 제가 바로 맥주 공장 꿀뚜가리에서 마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자, 드셔보시죠. 헤이. 어떠세요? 네, 맛 자체는 깔끔하고 적당히 시트러스하고 예,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겠죠? 조금 더 숙성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아직은 조금 뭔가 영하가 약간 좀 미숙성의 느낌이 있는데 좀만 더 두면은 더 좀 깔끔해지고 자리 잡힐 것 같고. LG 홈브루는 완성됐다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한 3일 뭐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은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네, 뭐 중간중간 맛 체크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하루에 한 번씩 하셔도 되지만은 조금 더 저도 학원에서 사람들 가르칠 때 숙성이 중요하니 좀 더 뒀다가 여유롭게 드셔라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 예.